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뒷머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링하게 들어갈 건데, 남자분들이 요즘에 상고를 많이 치죠. 근데 낮은 상고, 중간 상고, 높은 상고가 있는 줄 아시긴 아시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미용실에 가셔서 그 기준과 함께 뭐 오더를 내리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고요. 상고란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블럭은 블럭을 쳐서 경계가 지는 머리고요. 자, 오늘의 1편 남자 디테일링 뒷머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가이드가 될 부분이 6mm거든요. 가장 아랫단이 낮은 상고부터 보여드릴게요. 상고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따라서 뒷머리 모양이 다 달라요. 6mm로 한번 해볼게요. 볼륨이 시작되는 위치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뒷머리도 이렇게 디테일링 들어가서 다른데 옆머리, 앞머리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편은 제가 뒷머리로 상고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실루엣을 보여드리고 다음 편은 옆머리에 따라서 모양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트는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남자 뒷머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낮은 상고고요. 끝선이 좀 뭉툭하긴 하죠. 아직 커트를 안 했으니까 높이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낮은 상고는 언제 가장 많이 하냐,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뺄 때 많이 하는데 지금의 한 40대에서 60세, 70세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커트 방법이기도 해요. 가장 아래쪽만 쳐서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 때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낮은 상고를 하는 경우는 요즘에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중간 상고 보여드릴게요. 20, 3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중간 상고에서 높은 상고고요. 그 상고마다도 내가 좋아하고 불편한 질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치만 중간 상고도 무게감이 조금 있다. 자, 이게 지금 중간 상고입니다. 중간 상고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많이 본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이 상고 높이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다르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낮은 상고와 중간 상고에 또 중간 또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높이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미용실에 이제 오더를 내리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문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상고인데요. 높은 상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죽어있죠. 가마가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가마가 내려와서 볼륨이 없는 경우, 살지 못하는 경우, 모발이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높은 상고가 적합하고요.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이 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높은 상고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높은 상고도 커트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들어가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상고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실루엣과 전체적인 질감이 이렇게 나온다까지만 알아두시면은 되실 것 같으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지금 높은 상고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신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높이와 위치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따로 빼서 촬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셔서 미용실에 가셨을 때 좀 더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도록 촬영한 건데. 이게 뭔가 어렵지 말하는 게. 여튼 여러분들 이제 아셨으니까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더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편으로 제가 옆부분이나 앞머리, 윗머리를 나눠서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또 계셔요. 모두 안녕.